선택을 했습니다. 네오아저테 남아체 이커너스. 네. 확실한 카드를 내보내 위해 정글 카드 선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지영 선수가 강한테란 이지영 선수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한정원 선수를 내서 한정원 선수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패배가 없지 않습니까? 100%예요. 예, 어떤 그 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기세라면 분명히 오히려 역삼기를 기록하면서 지금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공식전 2011년에 4승 무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 이 선수가 2011년에 보여준 그 연승행진만 이어가면요. 네. 오늘 여기 3점 따뜻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죠. 신재근 예. 선수가 아, 이렇게까지 활약을 하리라는 생각 아무도 못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아, 뭐, 진짜 뭐 이변이라면 이변인데 이게 이변만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예. 아, 모든 것이 완벽한 오늘 신재근 선수의 경력이죠. 근데 이런 기세는 올킬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 올킬하면 신재근 선수 분명 세리머니 보여줄 거예요. 네. 예. 자, 이번 여기 신재근 선수 올킬로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We could do better, just to keep it. We could start it all with love, feel, love, feel the changes. 5세트 경기 네오 아즈텍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4시 한지원 선수의 진영이고요. 삼성전자 칸의 한지원 선수는 4시 그리고 12시는 에스텍솔의 신대근 선수입니다. 자, 오버로드 방향은 지금 한지원 선수가 좋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신대근 선수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저그 대 저그전입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네. 예, 이런 그 스피디한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한지원 선수 분명히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증명된 바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까지 보여준 것만 놓고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분명히 굉장히 폭발력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에스텍솔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프로리그에서 선전을 합니다. 네. 김명훈과 김민철 선수가 에스텍컵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그렇죠. 프로리그에서 팀을 이끌었거든요. 예. 야, 이거는 부적인가요? 네. 예전에 예, 낙장불이. 네. 예. 예, 진짜. 자, 이 부정은 예전에 강시 이후에 제가 예. 처음으로 봅니다. 자, 한 20년 전에 대활약을 예. 했던 강시들. 20년 전. 네, 영환도사 아, 시리즈. 예, 영환도사. 예, 기억납니다. 예. 영환도사를 하시던 분이 예. 이제 임정영 씨. 예. 예,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 자, 스포링 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풀 예. 먼저죠. 네. 네. 꿀, 그 다음에 가스. 예. 아, 오버로드를 뽑긴 뽑았는데. 자, 저 아래쪽. 자, 여기는 오버로드 나오고요. 이게 야, 이게 설마 안마당. 예. 자, 강자를 잡기 위한 방법 12 드론 안마당 50 9드론이거든요. 예, 여기서 네. 우선 드론 나왔고. 드론 나왔고 그다음에 위로, 선택이 위로. 중요한데. 자, 자. 예. 예. 이게 네. 조금 더 배부르게 갔다가 한테 끝나는 수가 그렇습니다. 나오기 때문에요. 예, 상대가 노림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아, 좀 배부르게 빌드 싸움에서 12 안마당으로 12 풀이라든가 이런 걸 이겨보겠다고 안마당을 먹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신대근 선수는 어쨌든 노림수가 있었지만 제대로 통하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왼쪽으로 좀 날아가고 있고 추가로 나온 오버로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데 네. 자, 우선은 한지원 선수 먼저 보면서 맞춰 나갈 수가 있고요. 추가의 처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칸. 오, 이게 누군지 예. 아, 송병구 선수 예, 안 보이죠. 잘 있어요, 송병구 예, 선수. 미국에서 이제 오신 팬이라고 하는데, 예. 예, 송병구 선수의 얼굴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있어요, 저기. 예. 잘 봤습니다. 여기서 네. 발업을 할 건가, 아, 또 이 레어를 빨리 갈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추가 조글링이 많이 안 온다면 이거 레어거든요. 조글링 추가 두 기가 지금 더 나갔고, 자, 여기서 갑니다. 네, 내려가요. 네, 자, 레어 테크를 지금 올리는 상황이고, 예. 자, 상대는 지금 안마당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저글링으로 이득을 보면서 저글링의 머리 숫자도 줄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안 그러면은 안마당에 돌아가면서 역습을 맞거든요. 여기. 네. 자, 좀 두들기고 있는데요. 여기 더 추가로. 자, 수비라의 저글링이 나온 상황. 네. 이득은 컨트롤 밖에 없습니다. 예. 컨트롤로 극복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예. 신대가 선수 컨트롤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뭐 신인 선수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뭐 이런, 저글링에 흔들리게 된다면. 자, 예. 뒤쪽! 쌓이면은. 네.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두 군데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자 왼쪽 싸움으로 자 발업됐어요. 자 스피드 대결 여기서 좀 이득을 봐야 되는 신대근 선수입니다. 예. 양쪽으로 아 노리면 진짜 컨트롤이 나가겠는데요 이거 아니면 이 8개 10개를 막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아이고 이걸 또 자 또 왔어요. 자 이거 저 신대근 기력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깨져 큰일 나요.
아마 깨지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 입이 벌어질 만한 그런 컨트롤. 와. 예, 게다가 레어 올라가고 지금 반전할 건 다 하고 있는 그런 아, 과정인지라. 그렇죠. 이건 목이 아픈데요.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저글링을 막아내고 나서 한종원 선수는 투해 처리이기 때문에 저글링 역습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글링을 가지고 너무 신낼 필요는 없어요. 예. 네. 추가로 좀 더 나왔고 자 한지원 선수이 라바수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위에서 추가면 또 옵니다. 예, 저글링을 아주 적극적으로 줄여가면서 지금은 그 레어테크가 먼저 올라간 이런 상황이고 상대방 저글링에 대한 대처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적절하게 지금 살아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어이구 끊기면 안 돼요. 야, 이 근접점 투도요. 역습을 예. 해야 되는데 역습을 해야 되는데 끊기면 안 되죠. 단계 옆으로 가면 따로따로 왔다 가는요. 예, 12플로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두 분은 저글링 막고 나서 후에 예. 처리 저글링으로 싹 아니, 그냥 지금. 밀어버리거나 압박주장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의 처리 저글링이나 투의 처리 저글링을 막아내고 있어요. 예. 아, 비효율적인 싸움. 와, 오히려 저글링자에는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왼쪽에서 네. 잠깐 꺼버린 쪽에서 또 끊겼고. 공에 먼저 서에 먼저 나오고. 예, 여기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아, 이겨야 돼요. 좀 밀리면 안 됩니다. 예. 예. 이기고 역습해서 난입해서 투의 처리의 힘을 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이런 식입니다. 신대원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 예, 입구 쪽 좁은 곳에서 예. 이 정원인 숫자가 많이 줄어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자성군 완성될 때까지 지금 아 시간을 끈 거였었는데 이기는 예. 싸움으로 자 또 시간 끌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잠깐 네, 시간 끄는 거고요. 성큰 완성되면 또 여기서 2등 못 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완성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지원 선수는 여기서 2등을 봐야 돼요. 드론도 잡아주고 드론 예. 드론 잡아야 돼요. 그냥 자 뭉쳐놨고 네. 자 드론이 하나 자 여기서 풀면서 아 완성됐어요. 아, 드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예 풀리면서 지금 야, 이것도 지금 예, 드론 컨트롤도 굉장히 지금 잘 했고 그런데 예 여하튼간에 상대는 지금은 어쨌든 투회 처리라는 거를 지금 신대원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타이밍에 끝내려면 지금 나라 지금 그 생산되는 뮤탈스크가 이득을 봐야 됩니다. 네, 상대는 예. 이제 파워 타워를 좀 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3뮤탈 찍고 앞마당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와. 그 이런 그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3뮤탈 예. 타이밍. 예. 아, 지금 드론 많이 아프겠는데요. 예. 저글링에 꽤 많은 자원을 썼거든요. 예. 이게 막느라고 지금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스포 타이밍이 안 나온 건데. 그렇죠. 자, 신대근이 입맛 따지고 있어요. 입맛 따지고 있어요. 예, 신대근이 지금 어이 수비가 되고요. 예, 아, 수비 되고. 와, 컨트롤로 이 상황을 극복하나요? 예, 여기요. 스포 콜론이 하나하나. 예. 자, 본진에서. 예. 오, 자원 채취가 안 됐고 지금 빡빡하게 자원 써서 챔버, 아, 스포를 지웠습니다. 예. 이게 저글링이 뛰어와도 이거 무섭겠는데요, 소수만이라도. 그렇죠. 네. 뮤탈리스크가 지금 3개에서 멈춘 게 아니라 5개까지 나온 상태에서 나머지 라바를 저글링으로 쓰면서 같이 달려들면은 저글링의 타격을 입는 이런 그림이에요. 예, 저글링까지 지금 데뷔를 해서 풀콜론이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예, 성큰 저글링 다 있어야 되면 다 있어야만 합니다. 예, 저글링이 있어야 돼요. 저글링이. 아, 지금 이거 긴장되는 순간이고 네. 자, 삼성전자카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지원이 좀 살아줘야 되는데요. 예, 버텨야지만 예. 지금은 어쨌든 한지원 선수 자! 아, 들어가면 저글링. 들어가면 안 돼. 따라가면 뮤탈을 죽어요. 예, 야, 여기 입구가 아, 게다가 드론도 이 지역으로 보냈는데 들어갑니다. 여기는 저글링 세상에 예, 예. 저글링이 꿈꾸던 그 세상 예. 자, 저 세상인가요? 예. 게다가 뮤탈이 주변에서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요. 예, 꿈꾸던 그 세상에서 우선은 지금 저글링 2개 생산하면서 버텨보는 예. 데까지 버팁니다. 아, 예. 드론 또 돌아가면서 드론을 잡았고요. 저 저글링 따라가면 뮤탈리스크가 또 죽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정말 쿠션 데미지에 또 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원 채취 많이 안 됐죠. 스파이어도 제때 못 올라가고 있죠. 예. 예. 그러면서 해처리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성급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랐어요. 아,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이건 각격하는 아니 뭐 하나 흘리는 게 없습니다. 신대근 선수는요. 예, 신대근 선수가 오버로드로 지금 이게 상대방이 저글링이 나갈 수 있는 루트를 오버로드와 뮤탈스크로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시간을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시간을 안 주려고 도진 난입시키고 저글링 숫자가 둘밖에 없고 라바가 모두 다 드로드로 돌아가면 저글링이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뮤탈이 어느 정도 숫자 쌓이게 되면 무시하면서 들어가서 이 드론만 제거가 가능하고요. 예, 저글링 숫자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됩니다. 많아요. 한지원 선수가 저글링이 또 달려버리게 이거 저글링이 뚫리거든요. 예. 각계격파 저글링이 뚫려요. 이러면 저글링 숫자 여기에서 야 지금 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숨어있어요. 예. 자 이거 무서운데요. 이거 거의 이거는... 뭐 경기를 예, 뭐 성큰과 담저글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난입이라도 됐다가 이게 정말 라바에서 이 따로따로 생산되는 이 병력이 이 한타 병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거의 끝장분위기인데요. 자, 이 한타 본진 쌍 이거 앞마당까지 쌍 나가고 오늘 신대근의 날이네요. 신대근의 날입니다. 이게 신대근. 야, 오늘 신대근 선수 이 대근신의 그런 모습을 그런 본 제제 이 신대근 선수가 승리 따내면의 세리머니로 팀원들의 사기를 그 끌어올려주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신대근 선수 세리머니를 보고
아이 치크리셋 준비한 그대장 봉사차 준비를 간 적 있어요. 예, 자, 아기돌이가 저 오늘은 뭐 나오나요? 세리머니 나와야죠. 아,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나오나 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오실 한 번 더 하고 나올 준비하고 있어요. 오실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오늘 이게 좀 준비가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오늘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컨셉까지 예. 올라가서 이기고 하면은 되는 거죠. 야, 10대만에 올킬 나왔어요. 개막전에도 올킬 나왔어요. 야, 진짜 최근에 진짜 얼마만큼 연습을 했는지 진짜 뭘 먹고 이렇게까지 예. 잘할지 궁금한데요. 아니 연습량이 눈에 확연히 나타났어요. 네. 와, 뭐 하나 흘리는 게 없고 놓치는 게 없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초반에 이득을 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유리한 이런 그 한정원 선수의 상황이 네, 됐었는데 청원링을 따로 이제 낙관에서 잡아먹고 낙관에서 잡아먹고 예. 이러면서 이 원의 처리 상태인데 투의 처리에서 나오는 저글링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야, 예, 대단하네요. 분명히 라바스에서는 이게 진짜 두 배 밀리거든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투를 잘했습니다. 흐르는 저글링들은 그냥 다 가서 그냥 막아버렸어요. 예, 계속 그 자신의 그 빌드의 그 아, 장점만을 극대화시킵니다. 예, 먼저 상대방보다 아, 가능하긴 하지만 바로이 먼저 된다는 것. 아, 즉, 바로이 안 된 저글링 상대로 농락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쉽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해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완벽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려요. 이 신대근 선수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네 경기를 따내면서 오늘 경기 올킬로서 팀에 값진 1승을 좀 안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신대근의 올킬이 나오리라고 이시영 선수가 첫 경기에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오늘 STX 힘들지 않을까 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이 신대근 선수의 깜짝 활약이 있으면서 프로토스 중심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의 테란 무너뜨리고 신의 저우까지 잡아내는 전체적으로 아주 그 신대근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도 높으셔서 삼성전자 판 입장에서는 정말 그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이신영 선수로 말씀드리면 뭐 시즌 내내 팀을 대표된 에이스급 선수였는데 네. 그 선수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대근 선수가 나와서 강력한 프로토스를 제거를 하면서 오늘 4승을 만들어냈어요. 예, 뭐 한 번 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이신영 선수는 앞으로의 그 경기 해서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신대근 선수와 함께 합작을 하게 된다면 예. 더 믿음직한 팀이 되겠습니다. 오늘 충격이 너무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예, 토너먼트 8강에서 무너졌거든요. 분명히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도 아무도 파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할 만큼의 전력이 삼성전자 칸의 전력인데 예. STX 소울팀에게 올킬로 지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STX 컵 마스터즈 2011은 우리의 컵이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듯이 이 신대근 선수가 올킬을 기록했죠. 예, 신대근 선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선수가 오늘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올킬을 기록했는데 이 올킬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상대로 올킬 했는데 제가 올킬 처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고 또 팀 승리도 제가 확장 지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아요. 네. 네. 시즌 내내 잘하던 이시영 선수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바로 차봉으로 선택이 됐는데 부담이 좀 되지 않았었나요? 부담되기보다는 상대가 이미 병준이로 토스로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토스를 네. 상대를 할 때 이제 진짜 승률이 좋고 이제 프로토스의 어떤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한 플레이가 나오는데 프로토스를 상대할 때 어떤 마인드로 이제 플레이를 합니까? 어떤 점에 프로토스의 어떤 점을 좀 조심하고 공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그냥 다른 건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자신감 하나로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다 보니 네.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신대근 선수 예전에 그 신대근 선수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결이 뭡니까? 임성춘 해설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냥 예전보다 일단 경기할 때 마음가짐이 좀 편안하다 보니 연습실에서처럼 네. 잘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편안한... 또 숨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연습량이 오늘 경기 내에서 지금 눈에 보였는데 네. 지금 최근에 지금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완벽합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팀원들에게 앞으로 STX컵 어떻게 하자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꼭 우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팀원들도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올킬 축하드리고 앞으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신대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신대근 선수가 깔끔하게 정리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정신무장이 아주 잘 돼 있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프로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탈락한 이후에 뭐 전원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전체적으로 STX 서울팀이 정신무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바로 그런 그 상황이 좀 효과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지영 선수가 비록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잘할 선수고 신대근 선수가 이렇게 확실하게 올킬을 기록해주는 가운데 오늘 출전하지 않았었던 선수들마저도 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STX
승부팀의 네. 전력이라 위에 올라가서도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죠. 토너먼트 4강에 가장 먼저 에스토리 올라갔습니다. 네. 신대근 MBC 게임별 플러스의 대결에서 이기는 팀과의 대결을 갖게 되죠. 예, 네. 뭐 신대근 선수의 올킬로 이 개막을 알렸는데 이 남은 팀들 간의 그런 경기에서도 아주 이 명승부들이 즐겨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웅진과 화승, 폭스와 이 KTL 대결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한 경기한 경기 정말 재미없는 경기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예. 경기만 봐도 너무나 박진감이 넘쳐가지고 경기 내내 임성춘에서 이렇게 신나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보통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오버를 안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중계하겠다. 예, 사과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SX컵에 대한. 오늘 미친 듯이 해야죠. 네. 네. 여러분, 이 경기 펼쳐지는 SX컵 중계 임성준 해설에 미친 듯이 하는 중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요. 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경기 8월 4일 펼쳐진 경기가 웅진수차적 화성 오즈의 대결입니다. 예. 네. 목요일 저녁 6시고요. 라만차 뭐 신태양의 제구 네오아즈텍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화성 오즈도 이제 명예회복 해야겠죠. 포스트 네. 시즌에 참가를 하지도 못했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를 필두로 한 이런 그 화성 오즈의 활약 그리고 예. 웅진수차즈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우승권 전력이 자, 이번 주 오는 목요일 저녁 6시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경기 예고를 해드릴 8월 8일. 아, 네. 기억하기 딱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저녁 6시죠. CJ와 MC게임 간의 멋진 대결이 성사될 겁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생방송으로 펼쳐지기 때문에요. 네. 현장에서 지켜보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 동참하는 이런 그 중계가 되고 싶고요. 네, 폭스와 캐트롤스의 대결은 다음 날. 8월 9일 화요일 저녁 6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요일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월요일, 네. 목요일, 또 다음 게임은 월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화요일 저녁 6시 경기까지 예고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 저녁 5시에 네. 서바이벌 토너먼트 이 마지막 조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목요일날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일정상 8월 2일날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일 혼동이 없으셨으면 하고요. 11조와 이제 12조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모두 다 아주 그 치열한 조로 지금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본선에 진출하는 선수를 쉽사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8월 1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11조와 12조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펼쳐진 서바이벌 토너먼트 경기뿐만 아니라 SX컵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승원, 임성춘 해설위원님 수고를 해주셨고요. 진행에는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